그리고 난 사실 삼겹살 먹으면 미세먼지 좋다고 그래가지고 걸러내는 효과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많이 먹거든요. 네. 삼겹살 먹으면 괜찮은 거죠. 평소에도 드시잖아요. 맑은 날에도. 난 그래서 황사 올때 특히 황사 많이 먹거든요. 아, 그거 아니에요. 삼겹살은 지방이 그렇게 미세먼지를 씻어준다고 많이들 드시는데 네. 아직까지 그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. 아, 의학적으로 없지만 그 사람들이 먹고 왔던 거죠? 아, 아니요, 아니요. 그건 아니고요. 오히려 지방 함량이 네.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면요. 지용성 유해 물질이 오히려 더 체내 흡수가 아이고. 잘 된다고 해요. 그럼 뭘 먹어야 돼요? 그건 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많이 네. 툭툭 치고 나오시네요. 이거 먹고 미세먼지 배출하고 나단. 우리 음식 다섯 가지예요? 네, 다섯 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 네. 일단 첫 번째는 아까 김수현 캐스터가 말했듯이 네. 물입니다. 아~ 네, 일단 폐안으로 흡수된 그런 미세먼지를 물로 씻어주고 네.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를 가장 잘 조절을 하려면 안에 점막이 촉촉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수분 유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네. 물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네. 이 다음에 소개할 게 굉장히 좋은데요. 미세먼지 심한 날 이거 진짜 꼭 먹어야 되거든요. 뭐요? 해조류. 비타민 K나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. 중금속이나 또 발암물질 같은 거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맞아요. 합니다. 미역이 그렇게 좋다고 뉴스에서 미역. 저는 봤어요. 네, 그러니까는 미세먼지 있을 때는 뭐 미역국, 뭐 다시다에다 초고추장 탁 찍었고 다시마? 네, 다시마에다가 그런 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있는데 육류는 없나 보죠? 녹차. 녹차. 아, 녹차. 녹차에 있는 탄닌 성분도 이 중금속 탄인.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탄닌이 좋은 성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. 네, 그렇죠. 네. 자, 그럼 이어서 마지막 두 개는 한꺼번에 볼까요? 네. 오~ 배와 마늘. 마늘은 뭐 어디 좋다는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마늘 먹으면 장수하겠어요. 네, 그렇죠. 이 마늘은 해독작용이 있어가지고 네. 중금속 안에 있는 독성 성분을 이렇게 몸에 쌓이는 거 막아준다고 하고요. 배 같은 경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좋대요. 네. 보통 기관지 안 좋을 때 배를 많이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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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이런 음식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아쉽게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없죠. 음식들은 뭐 없는 나 그래서 계속 실망하고 있어요. 네. 고기보다 해조류, 배, 마늘 이런 거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? 맛있어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다행인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네. 음식 재료들이잖아요. 맞아요. 좀 쟁여놨다가 미세먼지 오는 네. 겨울철에 좀 네. 많이 드셔도 좋을 것 같네요. 네. 아, 쉽게 네. 먹을 수 있는 고기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, 그죠? 아쉽네요. 그럼 오늘... 고기 드실 때 해주를 싸드시든. 어, 그렇게? 맞아요. 오, 좋은데요? 다시마에 싸드시고 마늘 몇 개 이렇게. 오, 괜찮다. 과메기? 네? 와우! 과메기 괜찮죠? 네.